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지인 곳은 충주시 삶이면 신메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임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임야의 지번은 산 44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임야에, 면적은 5455평이고요. 임야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섞여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농림지역 65% 정도에 보존관리지역이 35%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 보면 농림지역 3100여평에 보존관리지역이 2300여평 정도 되네요. 임야를 항공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동서 평균폭 100여미터로 220여미터에 걸쳐 남북으로 길쭉한 지형이고 230여미터가량이 2차로에 접해있네요. 빨간별이 좀 전 저희 촬영 위치이고 임야가 이 정도로 생기면 무지하게 잘생긴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토지이용개혁원이 지형도이고요. 가운데 A부분이 농림지역이고 양사이드의 B부분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임야는 2차로에 쫙 붙어있기는 한데 요 앞부분과 반대편 끝부분 말고는 도로에 접한 경사가 제법 셉니다. 게다가 커브길이기도 해서 진출입로는 요 앞이나 반대편 끝부분을 이용해야 할 듯하네요. 요 임야는 퍼펙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산의 지형이고요. 동남향이 주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 임야를 올라가보지는 않았는데 임야의 정상에 서면 먼발치로 충주호가 조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뒷걸음질치는 제 등 뒤 1km 후방에 충주호가 있기 때문이고요. 까치발로 서면 살짝이라도 충주호가 조망되었으면 좋겠네요. 조 임야로부터 삶이면 소재지까지는 주행 5분, 충주 도심까지는 주행 20여 분 거리인데요. 이 정도 거리면 도심권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한적하게 지낼만 하겠죠. 한적하게 지내는 얘기하고 있는데 요 개들이 도움을 안 주네요. 저는 조 임야에 전원주택이나 임야 관리사를 짓고 각종 유실수를 심어 농원을 꾸며보면 어떨까 싶고요. 조 5455평 임야의 매매가격은 1억 3천만원인데요. 필요하신 분께서 연락주시면 가지끈, 아주 가지끈 조율해볼 테니 연락주세요. 멀리 충주호가 조망이 될랑말랑하는 작은 임야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신메리 산 44번지로 충주호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이며 농림 플러스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임야에 5455평의 면적으로 농림 65%, 보전 35%입니다. 충주 도심까지 주행 20여 분 거리에 위치하는 동남향의 임야로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각종 유실수 농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네요. 주인분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